나 장가 가라. 예? 예, 장가 가라. 에이, 무슨 장가요, 어머니. 어머니도 이거 한 몇 마리 드릴까요? 응. 되게 이뻐요. 풀 뜯어먹고. 이게 크지도 않아요. 나중에 잡아먹으면 되죠. 이걸 위에 잡아먹으면 아까 아니에요. 잡아먹으면 돼요. 어, 우리 첫 딸 해장됐어요. 도강중학교. 응? 도강중학교 해장됐어요. 아니, 왜? 어머니도 도강중학교 나오셨죠? 응. 두서 출신 도강중학교 처음이래요. 해장은. 아, 그렇지만. 예? 해장됐다고요. 그러니까 두서 출신 해장이 처음 나왔대요. 처음 나왔대요. 예, 다 두동 출신이었고. 예. 어머니 불러요. 걱정하지 마. 어서 불러요. 귀엽죠? 어. 우리 정리애들은. 예. 지금 하나는 고위 올라갔고 하나는 중위 올라갔네. 와, 벌써 맛있을 것 같네. 어머니가. 벌써 그래. 그래. 하지마, 하지마. 오도에 내서 당장 썼잖아. 아. 뭐. 바로 썰어놔. 아니, 내물라고 그러죠. 내물어라. 아니, 내물라고 썰은 거야. 빨리 안 하면 뭐요? 어머니 요즘 술은 안 드세요? 먹다 먹다 어제 한잔 먹어보니까 재미없더라. 그렇죠. 술도 재미없어. 자 빨리. 아니야. 내가 따주잖아요. 저 요 이마에 맞는 빨리 하나 원샷 하세요. 저 그 어머니 안 먹으면 나 안 먹어요. 아유 아직 똘똘하게 와서 빨리 해. 여기는 누구 논이에요? 저 나이 때 여기 두서 다시 오신 거죠? 맞죠? 세월이 진짜 많이 됐다. 네. 그때 저는 어땠어요? 너 좀 말씀 그렇게 해야지. 아, 진짜요? 얼마나요? 골통에 좀 말씀 그렇게 해야지. 아, 진짜요? 그때 안 그럴 애들이 어디는 다 그렇지. 그러고 자라는 거지. 옛날 생각나세요? 어머니 맨날 어머니 집 가면 그 200원씩 줬던 거. 몰라. 난 내가 가끔 죽인 애들 줬어. 지금도 잘 그러지 뭐. 회식 가면 해요. 하나? 두 동 가시면. 어머니 그래도 내가 제일 착하죠. 내가 제일 별났어도. 응? 안 그래요. 아, 인정하고 인정해야죠. 맞아. 점잖았어. 네? 내가 그래도 되게 점잖게 늙었죠? 점잖게. 하는 짓도 되게 점잖아요. 요 앞에 가면 그래도 내 아는 사람들은. 예? 네? 내 점잖다고. 착해. 내가 봐도 착해. 사람 상부 말라. 그리고 요 앞에 사람들 다 내줘요. 근데 그건 아세요? 옛날에 어머니도 저 가르쳤고 다 주위 어른들 보고 배운 거. 어제 그만큼 내가 별났지. 어머니도 별났잖아요. 나도 별났지. 근데 왜 저한테는 맨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? 그렇지. 네? 했지. 뭐라 그랬지. 네. 뭐라 안 그랬으면. 뭐라 그랬지. 진짜요? 둘이 논다고. 안 뜯지만 뜯어. 아니요, 위에 것만 걷어내주면 쉽잖아. 왜 하지 마요. 대피나무 되게 많았잖아요. 애들이랑. 예, 저 내년에 장가 가면 집 살 거예요. 그래, 지금 신중히 고민하고 있어요. 외국에서, 외국가. 아, 지금 그럴 거 생각 중이에요. 심히 고민 중이. 와, 이건 쑥국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.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되지. 어, 그냥 먹어도 맛있다. 되지. 쑥이 어디에 좋아요? 쑥. 야. 위장에도 좋고 다 좋아, 쑥은. 간에도 좋고. 아, 이게 간에 좋아요? 어머니하고 저하고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. 내가 뭐야. 어머니 술 많이 못 드시냐? 술 많이 먹는다. 너도 많이 먹어. 야.
인사해. 인사해. 우리 둘째 딸이요. 야, 저 보리 바꿔서 놀아. 좀 뭐라 뭐라. 보리 좀 먹으라고. 야, 발로 차지 마. 빨리 먹어. 근데 여기 남의 밭이잖아. 남의 논이지, 밭이 아니지. 괜찮아. 빨리 너희 언니야 잡아와. 그 어른 이빨 안 좋은 어른 먹기에는 이 불고기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? 그냥 구우면? 불고기를? 아니 이거 후라이팬. 후라이팬을 너무 못 드시지 할머니? 그 한 60-70 정도 되셨는데 이빨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럼 안심이나 해야지. 안심? 응, 안심. 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훨씬 더 맛있지. 안심은 부드러운 맛 빼고는 맛이 없어. 진짜? 부드럽다 하는 것밖에 없어. 안심. 그러면 안심 5만원씩만 썰어주세요. 제가 용돈은 못 드리고요. 자. 야, 내가 누구야? 하지만, 이거 살짝 구워 먹어야 돼요. 그거 안심이라고. 에, 나중에 어머, 너한테 줘야지. 돈 많이 벌면 제가 다음 년에 장가 가면 섹시 데리고 가면 용돈이나 많이 주세요. 어머니 저 알죠? 돈 많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.